보내줘. 아, 이렇게 오고요. 가족보다 사랑이가 네. 우선이네. 한 번에 사랑이가 뭐를 좀 잘못 먹어서 한번 토를 좀 한 적이 있어요. 예. 강아지 병원에 전화하니까 상당히 일반적인 일이고 그냥 하루 굶기고 일단 보래요. 그래서 아, 하루 굶기면 되겠다 했는데 저희가 방에서 쉬고 있는데 뭔가 달그닥달그닥 막 소리가 들려요. 예. 나가봤더니 땀을 뻘뻘 흘리면서 미음을 막 끓이고 있는 거예요. 내가 먹을 유니 씨는 먹어본 적 없죠? 아, 저 아팠을 때는 그냥 쉬면 된다고. 얼마 전에 눈물을 보이신 일이 있었어요. 예, 예. 사랑이가 예방접종을 맞는데 예. 그 주사 맞는 거 좀 예. 아픈 주사입니다 이러고 이렇게 하는데 엄마가 와가지고 유니야 오늘 아빠 눈물 봤다고 그 주사 맞고 걔가 그렇죠. 그거 그래. 보고 눈물이 고여가지고 그 조그만 애가 예. 아, 근데 막 그걸 보면서 진짜 나는 정말 견보다 못하구나. 아, 아니 왜 걔한테 집착을 합니까? 아니 집착이 아니라 제가 초등학교 때 외에는 이제 걔를 길러본 적이 없어요. 근데 이게 그 유기견을 받았는데 네. 정말 귀여운 거예요. 예, 그럼요. 예. 네, 너무너무 이쁜데 얘가 또 정말 밀당을 잘해요. 어떻게 해야 되나요? 이게 아주 그 표정이 얘한테 연기를 배울 정도로 너무 표정이 아 진짜 강아지 보고 우와. 강아지 보고 얘는 진짜 사람이었으면 황정민이라고 진짜 그러세요. 아니 다양해. 아니 그 강아지한테 어떤 표정을 배우세요? 아니 그러니까 뭐 먹고 싶을 때 그 애절한 표정과 화날 때 표정과 잠자기 전에 피곤할 때 표정 등등이 이 눈빛에서 다 나옵니다. 그 카리스마 있는 연기를 사랑이한테 배운 거라는 거잖아요. 연기 선생님이니까 사랑이네요. 황정민 씨라잖아요. 예. 황정민 씨. 다른 분들 중에서도 뭐 애견에 대한 좀 각별한 사랑을 갖고 계신 분들 있나요? 아 우리 집이요. 네. 연습을 하다 보면 바쁘잖아요. 네. 그러면 난 문자를 남겨놔요. 시간 날 때 전화해다오. 근데 얘는 전화를 해서 엄마 우리 킹콩이 잘 있어 이러는 거예요. 먼저. 야, 이 카시네야, 개가 중요하냐, 엄마가 중요하냐 이러지. 근데 예. 강아지 갖다 대 싸다 버려버린다. 이제 그러면 이제 참새, 참새. 야, 모든 게 들을만 하면 뭐 갖다 버린다. 야, 참. 제가 지금 위험수위를 넘나들고 있어요. 제가 엄마한테 너무 죄송했던 게 이번에 엄마 생신이셨어요. 근데 제가 생신인 걸 깜빡했어요. 너무 바빠가지고 동물병원에서 예방접종 문자가 온 거예요. 근데 엄마 생일인 걸 모르고 딱 전화를 한 거예요. 엄마 킹콩 예방접종 맞췄어? 그랬더니 어 맞췄어. 근데 너 왜 전화 한 거야? 뭔가 기분이 이상한 난 거예요. 내 생일인 줄 알고 전화했죠. 네, 그래서 너무 죄송한 거예요 그때. 미안해 엄마 저 사랑해 난. 방송 속에서 항상 지가 필요할 때만 사랑해요. 현재 그 황금 신상은요 예. 우리 박남정 씨가 그렇죠? 중이죠. 나 이제 더 이상 소녀가 아니에요. 네. 여기 맞서는 정아 선생님의 못 말리는 사랑이 사랑. 네. 과연 제가 누구세요? 신자는 엄청 세대. 엄청 세네요. 자 그럼 말이죠. 다음 도전자는 우리. 칫솔 이꼴 엄마 아빠. 예. 아, 이번에 고린이 손을 딱 이렇게 봤어. 예. 엄마 아빠가 칫솔이에요? 네. 저는요 두 가지 중에 한 가지를 못 골라요. 저는 다 좋다고 해요. 아. 옛날에 엄마가 링컨이 칫솔이 좋아 아니면 엄마가 좋아 그렇게 했는데 제가 둘 다 좋다고 했어요. 엄마가 좋다고 하면 칫솔이 실패할 수 있잖아요. 그리고 잠을 잘 때 칫솔이 밖으로 나가서 다른 집에 아이한테 사랑해주세요 사랑해주세요 그렇게 할 수도 있잖아요. 아, 맞아. 칫솔이 도망갈까봐 링컨이 더 사랑스러워요. 엄마가 좋아, 아빠가 좋아라는 질문을 되게 많이, 아, 많이 하시잖아요. 하죠. 예. 근데 링컨이가 한 번도 거기에 대답을 한 적이 없어요. 터무니없는 것을 비교를 해도 두 개 다 너무 좋다고 네. 제가 너무 서운하고 그래서 이제 그때 마침 양치를 하고 있길래 제가 아 진짜 저거는 나랑 비교했을 때 나를 좋다고 하겠지라고 해서 그럼 너가 들고 있는 칫솔을 좀 엄마가 좋아했더니 난 둘 다 좋아요 이렇게 대답을 아, 하는 거예요. 괜한 질문을 하셨는데요. 네. 링컨이 오늘 이모가 물어봐도 돼요? 엄마가 좋아요 아빠가 좋아요? 아 좋아요. 아, 하나 물어볼게요. 사람들은 왜 자꾸 엄마가 좋아 아빠가 좋아
그게 좋아, 저게 좋아, 계속 그렇게 하는 거예요. 오.